안녕하세요. 어떻게 되지? 안녕하세요. 왕커 보인다고요? 왜지? 여러분 잘 있었어요? 저는 상혁이고요. 오늘 일하고 왔어요. 눈이 더 커진 것 같다고요? 좋은 거죠? 감사합니다. 자기소개 잘한다고요? 어깨가 옷이 그래서 그래요. 옷이 되게 따뜻해서. 여러분이 주신 비타민 물을 탔습니다. 저는요, 오늘은 조금 하다가 잘 거예요. 내일 아침에 나가야 되거든요. 오빠 먹었냐고요? 아니요, 저는 밥을 먹습니다. 아이고, 오늘은 요즘 많이 바쁘냐고요? 저 안 바쁜데요? 저 놀아요. 웃는 거를 찍었냐는 게 뭔 말이지? 왜 아직 잠들지 않았냐고요? 저는요, 이거 끝나고 잘 거예요. 한 40분? 그러니까 12시 정도까지 하려고요. 아이고. 하루 종일 기다렸어. 저도 그게 하루 종일 그거를 못 쓴 게 마음에 걸려서 왔어요. 잘 안 보이네. 제가 원래 이 조명으로 하죠, 여러분. 잘 안 보이네요. 안녕. 어우, 발 아파. 오늘 좀 연약한 상태예요.
손이 이뻐졌다고요? 그건 아닌 것 같은데. 어, 뭐 맞을 수도 있어요. 손도 살이 빠지나 봐요, 여러분. 왜 상체했어? 너무 귀엽네. 어, 상체한, 오. 아니, 제가 이 말을 다들 막 많이 올리네요. 그니까, 너 살 빠졌어. 이렇게 올리셨는데. 아, 근데 진짜 여러분. 저 사실 38kg예요. 하체 안 했어요. 상체 하체 다 했다고요? 그거는 좋은 선택이 아니에요. 좋지 않아요, 그거는. 오빠 요즘 뭐하고 지내요? 저는요, 요즘에 이런저런 생각들 하면서 뭐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좋아할까, 약간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극대화돼서 느끼게 뭘 잘할 수 있을까, 이런 생각들 하면서 삽니다. 어떻게 하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을까 하면서. 시끄러우니까. 아, 그 뭐 오빠 나 30분 뒤면 생일이야. 유림이 생일 축하해. 살 안 뺍니다, 여러분. 지금 딱 좋대잖아. 손 몇 센치? 몰라요. 모르겠네. 재줄래요? 정수리 만지면 안 돼? 안 만질 건데요? 만질 생각이 없습니다. 아니, 어제는 그거였어요. 어제는 그 뭐냐, 그 일하고 와서 너무, 아 근데 너무 졸린 거야. 그래서 근데 운동은 일단 가긴 했는데, 일단 밥을 시켰거든요. 밥을 시켰는데 그 아 노래에 자꾸 정신이 뺏겨가지고 밥을 시켰는데 두 개를 시켰어요. 왜냐면 운동 끝나고 바로 먹고 이제 자기 전에 이제 좀 먹으려고 두 개를 사놨는데, 와 너무 피곤해서 운동을 못 하겠는 거야. 그래서 집에 와서, 그냥 집에 왔어. 그냥 선생님한테, 아 선생님 죄송한데 저 못 하겠다, 오늘 조금 쉬어야 될 것 같다. 처음이었어요, 처음. 헬스장 다니고 처음이었는데, 집에 와서 또 너무 배가 고프니까 운동은 안 했는데 또 간사하게 배는 고프더라고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두 개 다 한 번에 먹고 바로 잠들었어. 네가 내 회전문이다? 저게 뭔 말이지? 오빠 인스타 스토리에 올린 신비한 사진들 뭐예요? 신비했어 그게? 그거 별로 안 신비한데요? 우리 컴백하냐고요? 아니요, 컴백 안 하는데요, 당장은. 컴백이 언제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? 오빠가 그린 그림인가요? 아니요, 제가 그린 그림은 아니고요.
그 그려져 있는 거를 찍은 거예요. 아 여러분 당연히 하긴 하죠 컴백. 근데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준비하고 있는 게 없어요. 이거는 여러분 또 괜히 너무 오래 기다리실 것 같은데 그럴까봐 말씀드리는 건데요. 당장은 뭐가 막 확실하게 선명하게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. 근데 네 해야죠. 거짓말 아니고요 여러분. 여러분 괜히 너무 또 오래 기다리시면 지치시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. 제 스타일 아시잖아요. 어쨌든 근데 저는 그 얘기는 이런 얘기는 함부로 제가 할 수가 없는 게 저 혼자 활동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도 어쨌든 하는 일이고 멤버들 다 같이 함께 하는 일이니까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. 근데 어쨌든 당장은 네, 아니지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.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그리고 또 이게 제 얘기가 아닌 다른 멤버의 얘기들은 제가 사실은 제가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좀 보여도 함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미안합니다.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해서 미안해요. 아 조심스러워하지 않아도 돼. 알겠습니다. 안 조심스럽게 할게요. 근데 그런 건 있어요. 그 생각은 항상 하고 있어요. 여러분들이 최대한 좋아할 수 있게 안심하실 수 있게 하려고 항상 많이 얘기를 해요. 많은 분들과. 그러니까 조금씩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게요. 검도 무슨 일이야. 검도는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자고 했어요. 한 번쯤 옛날 생각이 나고 좋잖아요. 아 커버곡도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손가락 길어지는 방법을 알려달라고요? 이거는 저한테 여쭤보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. 저도 짧아서. 커버곡은 사실은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 앞으로 이제 제가 내년 것까지는 대충 좀 계획을 세워놨어요. 어떤 곡을 어떤 스타일로 어떤 무드로 가져갈지는 해놨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게 최대한 제가 열심히 준비해 볼게요. 이 정도면 좀 괜찮을까요? 아니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막 두 달 세 달에 한 번씩 할 뭐 그러면 너무 좋죠. 저도 되면 그렇게 할 텐데 막 월간으로 제가 매달 나오지는 못하니까 사실 그렇게 많은 곡이 나오지는 못할 거예요.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하는 구상이 되려면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거라서 품에를 보내달라고요? 품에요? 잠시만요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
사진을 오늘 많이 못 찍어드려가지고. 잘 안 나오네. 됐다. 어, 나 근데 나 완전 어우 나 아이고 모르고 다른 걸 다른 그걸 켜버렸다. 잠시만요. 기다려. 벌써 많이 와 있네. 와, 감동적인 글이 올라왔어. 읽어줘도 되나? 어, 그냥 네가 지치지 않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기면서 그냥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어. 그런 너의 모습을 보는데 우리의 즐거움이 그런 너의 모습을 보는 게 우리의 즐거움이자 행복이니까 네가 일에 대해 너무 부담 안 느꼈으면 좋겠어. 아유. 감사합니다. 또 이렇게 봐서 좋네요. 또 타이밍이 잘 맞아서. 웬만하면 다 근데 보긴 하거든요. 여기도 막 글이 많이 올라오네요. 근데 아, 이 와중에 감동을 와장창 상혁 검도복 셀카 있니? 이거 없는데? 제가 그때 이거 보내드리지 않았나? 없을걸요 아마? 이거밖에 없어요. 이거 근데 보내드렸잖아요. 이거 보내주지 않았어? 너 그거도 안 찍고 뭐 했냐고? 아 근데 저는 제가 사실 일할 때 사진을 잘 못 찍어요. 정신이 없어서. 이거 있다 이거. 아니 보내줬어요. 미안. 아유 제가 이거 찍은 거 얼굴 나온 셀카, 아, 셀카 아니라고요? 아, 미안합니다. 아, 근데 제가 좀 찍어볼게요, 항상. 미안합니다. 제가 깜빡했어요. 세상이 무너졌어. 아, 미안해. 다시 입고 찍자고. 아! 그, 제가 두 번 입는다 했잖아요. 그때 찍을게요. 어때요, 여러분? 거래를 하자. 어때요? 어때요? 잠시만요, 여러분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안에 붓네? 그럼 이거 벗고 해? 그때랑 지금이랑 얼굴이 다르다고? 아니야 안 달라. 달라? 그때는 좀 더 훨씬 훨씬까지는 아닌데 좀 살이 좀 빠져있는 상태긴 했죠. 근데
내가 봤을 때는 그때랑 별로 차이 안 날 텐데. 지금이 살이 많이 빠졌다고? 지금이 더 빠져 보인다고요? 아 그래요? 근데 어쨌든 지금은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. 네. 그래서 일할 때는 조금씩 빠지죠. 아 검도 보고 그거 찍어줄게요. 네. 너무 그러지 마세요. 아쉬워하지 마세요. 마녀 모자 같다고요? 오늘 야식이요? 야식 안 먹었고요. 오늘은 일찍 자려고요. 일찍이 아니야 근데 이미 하고 이거 하고 자려고. 비혼주의 선언하라고요? 결혼을 하지 말라고요? 아이예요? 이거 따라 입는다고요? 여러분 근데 이거 모자가 좀 커서 여러분들 모자 쓰시면 이거에 잡아먹힐 수도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제가 끝까지 써볼게요. 이렇게 돼요. 아이고 근데 잘 안 보여 옷이 좀 어두워서 그런가. 머리 안 적은데 잘 안 보여 댓글이. 노래 발굴? 노래 발굴? 근데 이거 트는 거 다 유명한 노래들 아니에요? 제가 틀어드리는 곡들? 저는 저만 아는 곡은 사실 많이 없을걸요?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 있으면 여러분들 들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트는 거 밖에 없어. 처음 듣는 노래라고?
저에게 힘을 주세요. 나는 너네 노래만 듣거든. 감사합니다. 내 프로틴 이상형. 나로 버텼대 오늘 하루도. 아휴 참 고마운. 다음에 이거 부를 거냐고요? 아니 이거 안 부르죠. 대충 정해놔서 다들. 듣고 갈게요, 여러분. 저는 아 이게 진짜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, 이렇게 되면 좋겠어. 좀 아쉽구만. 난 진짜 브이 라이브 할 때는 진짜 머리를 못 만지는 것 같아. 그냥 냅둬야 돼. 처음 머리 그대로. 안녕하세요 삼촌. 안녕. 아 졸린 건 아닌데요. 또 내일을 위해서 자야죠. 내일 좀 아침에 나가서 제가 예쁘게 화장하고 다음에 올게요. 옷도 예쁘게 입고. 오늘도 사랑해줘서 고맙습니다. 여러분 잘 자고요. 이제 주말이죠? 행복한 주말 보내세요.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올 수 있으면 네, 또 올게요. 너무 감사합니다. 댓글 좀 보다 가야지. 좀 보다 가자. 머리가 빨리 자란다고요? 이거 좀 자른 거예요, 여러분. 어제. 원래 엄청 길어서 머리 빨리 자라긴 하는 것 같아요.
예쁘대. 감사합니다. 갈게요, 여러분. 안녕. 잘 자고요. 아프지 마세요. 안녕. 오늘도 즐거웠어요. 우리 함께한 15,000명의 판타지 맞죠? 감사해요. 오늘도 고생했어요. 안녕. 안 꺼졌네.